예. 그 이유는 제가 그 대한수학회 회장님으로부터 얼마 전부터 부탁을 받은 게 대한수학회사 일권이 지난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 때 일권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내용들 2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중에 생겼던 그런 관심을 저희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게 1945년에 한국이 해방됐을 때 그 당시에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들이 수학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도 초창기 그 다섯 번째 안으로 오래된 그런 수학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수학과들이 생길 때 1945년 당시 한국에 수학 PhD가 단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단 한 명도. 그리고 학사 학위자가 1945년 또 그 해방 당시에 10명 채 안 됐었고 수학 2학사가. 그리고 석사 학위자가 단 한 명 이춘호 선생님. 그러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마스터를 한 이춘호 선생님 단 한 명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정말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 나라가 수학 분야에서는 단 10명의 학사 학위자밖에 없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게 그 일제 시대의 그 식민지 교육 정책, 특히 수학 교육 정책에 기인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수학은 사실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외국 논문들에 찾아보면 뭐 한국과 중국 사이의 매스매티컬 익스체인지라든지 1999년에 히스토리아 사이언트룸에 실린 것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선시대 수학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는 논문들은 많이 봤고 또 그 이전에 한국 수학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이 외국인들이 써놓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2005년도에 이바우유라고 뉴욕 시티에 있는 수학 교수님이신데 시티 유니버시티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 수학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1884년에서 1945년 사이에 한국 수학에 대해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 논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 하고 히스토리아 메스에 쓴 걸 봤어요. 단 한 편도. 그렇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한국이 사실 수학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컬러니얼 거버먼트의 영향력 하에서 한국이 1905년부터는 외교권과 교육권을 일제가 컨트롤했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을 해서 그 후로는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니까 결국 일본이 한국과 또 한국 수학에 대해서 한국을 대신해서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 수학이 한국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진 적은 거의 없었고 지금 만주의 역사를 놓고 그것이 한국의 역사냐 중국의 역사냐 하고 논란을 일으키듯이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수학에 대해서 일본 역사의 일부로 세계에 소개했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거의 잘못된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 사진이 1915년에 박람회를 있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회장님, 예.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청와대는 아니고요. 이게 그 이 산하고 이 산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복궁 근정전이거든요. 이게 조선총독부를 짓기 전에 만국 박람회 할 때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걸 부시고 여기에 조선총독부를 그때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이게 경복궁이고요. 이게 1915년의 모습이고 이게 1900년의 경복궁의 모습이고 또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2000년.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이 1910년 이때 이 사람 한국 일본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국은 올드하고 스태그넌트하고 그리고 일본 침략하에 한국은 뉴하고 모던하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을 외국에 소개할 때 일본인들은 이와 같이 막을 세워놓고 그렇게 소개를 한 셈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수학에 대해 조선의 수학 또 그 이전의 수학과 또 현대 한국 수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한글입니다. 유일한 것이 2006년 12월에 전용훈 그 박사가 이분이 과학사 전공이신 분인데 이분이 사이언스 인 컨텍스트라는 그 영국 과학사학회 저널에 한국 수학자 홍길주에 대해서 조선시대 수학자 홍길주 한 사람에 대해서 영문으로 소개한 것이 첫 번째. 아까 2005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자,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조선시대는 실제로 나름대로 한국은 이런 조선은 교육 시스템을 구체적인 아주 체계적인 초등, 중등 그리고 대학 과정 또 대학 연구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지방 향교부터 서당 향교 그리고 서울에 있던 그런 네 개의 학교 관립학교 사학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 그리고 실제로 잡과교육을 담당했던 산학을 담당했던 또 한학을 담당했던 몽고학 또 의학 천문학 유학 화학 등을 담당하는 도학 그런 그 도화서라는 게 이런 셈이 될 텐데요 하는 그런 잡과교육기관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에 당시 한성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뭐 그 교육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선은 한 그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산학은 특별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895년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고종은 조서를 내리면서 그 조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국이 바뀌어서 모든 제도가 다 함께 바뀌어야 하지만 영재의 교육은 무엇보다 급함으로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한성에 우선 세우고 신분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할 테니 열심히 학습하여 장차 힘을 길러 나라의 인재가 되어라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고 한다 하고 조서로 그 자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학교와 사범학교, 한성 사범학교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교육과정에 근대 수학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그에 맞춰서 교재들이 쓰여집니다. 한국, 조선말로 수학 교과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한국 책들이 1900년에 산술신서 산학, 상하, 그다음 정선 산학 또 정선 수학, 그다음 1901년에 1905년 사이에 신정 산술, 1907년에 1908년에 1909년에 이게 우리말로 쓰여진 그런 책들입니다. 수학 책들입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한국말로 쓰여진 책들은 다 금지되고 일본어로만 교육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수학책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1911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우리말로 쓰여진 수학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종의 그 교육 계획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소학교 6년, 그리고 그 중학교 7년 과정으로 소학교 심상과 3년과 고등과 3년, 그리고 중학교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 내 지금보다 더 긴 13년의 그 중등과정, 초등 중등과정 교육과정을 세우고 실제로 심상과를 세우고 그 만들고 고등과 그 저기 초등학교 소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1905년에 1910년 사이에 그 조선 통감부가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교육권을 컨트롤하면서 조선 통감부의 조선 통감이 그걸 뭐를 어떻게 바꿨냐면 소학교를 4년제로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를 만들었으니까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고등학교로 하지만 4년제 그 중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년이 의도했던 고종이 의도했던 13년의 중등 과정의 초등 중등 과정의 교육 과정은 단 8년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1911년부터 1943년까지 그 부단히 이 교육 과정을 일본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금 조금씩.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4년이었던 초등 과정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학교를 더 세워달라 그러니까 조선의 일본 돈을 쓰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단기 학교를 만들어서 2년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속성과로 졸업을 시키고 그러고서는 아 우리는 일본 초등 교육을 충분히 시켰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교육을 시켰다 하는 식으로 눈가림을 하면서 지나간 게 1943년까지고 실제로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거의 전시 동원 체제라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경성제국대학조차도 1943년 말부터 1945년 사이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일본 그에 비해서 일본은 6년제 초등학교와 또 5년제 중등학교 그리고 2, 3년제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조선의 있는 일본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도 이와 똑같은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의 자제들은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바로 일본에 가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문 학교에 진학하고 사범 학교에 진학을 바로 해서 학업을 대학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인들은 이 학업 과정이 보시다시피 일본인들이 받는 교육과정보다 짧았기 때문에 많게는 뭐 5년 이상 짧았고 뭐 적게는 1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이 편입을 했습니다. 중학교 5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사범학교를 가고 전문학교를 가는 식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입만을 통해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극히 제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컨트롤했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극동 점령지에 대한 그런 그 일본화 또 그러니까 침략 그 폴러시들인데 뭐 그리고 또 일본 그 한국에 대한 일본의 그 운영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를 1938년에 일본인 다다오 야나이하라라는 그런 교수가 퍼시픽 어페어라는 북미의 그 저널에 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 총독부에 의한 조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일본화하는 것이다는 말이 정확히 써 있으며,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아니 조선인들 한국 학교에서 가리키는 프린시플 서브젝트는 일본어고, 그리고 거버먼트의 오브젝트 오브 어시뮬레이팅 더 네이티브스 이 우리 원주민들을 어시뮬레이팅하는 거버먼트 오브젝트로 뭐 등등 해서 Ultimate aim is the Japanization of Korean for the sake of cultural unification of two peoples. 이게 일본의 조선 교육 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911년에 그 100개였던 학교가 1935년에 초등학교가 2358개가 됐다고 얘기하고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 시스템은 1934년에 이게 점차적으로 늘은 게 아니라 1934년에 급격히
2 years 고의 short course를 offering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2년제 단기 초등학교를 만들면서 1년 사이에 579개의 학교에서 35,697명의 학생을 뭐 졸업시켰다. 한 해 사이에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를 늘려서 영이 그 우리나라 교육 그 대상을 넓힌 게 아니라 6년제 학교를 2년제 학교로 줄이면서 그냥 많이 교육시켰다는 식으로 하고, 외국 논문에 인용할 때는 한 그 일본 정부가 한국에 와서 그전에는 교육받는 숫자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뭐 해서 할 건 다 했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또 그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착취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계속 그 후에 그 또 인용돼서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그 알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당시 에듀케이션은 이 저기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즉 초등학교도 다 돈을 내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학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성인 월급에 성인의 한 세 달 월급 이상, 즉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 그 초등학교 등록금이 한 600만 원쯤 된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면 초등학교 교육도 못 시켰던 겁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시 왕조는 부패하고, 그리고 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차자 무능하고, 그래서 500년 동안의 한반도를 지배해온 이조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퍼버티와 미저리에 살았고, 그래서 페이탈리즘에 빠져 있었으며, 그리고 robbed of all incentives to earn and save money. 그러니까 그들이 버는 모든 돈과 등등이 다 착취당하고 하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끊임없이 인용돼 왔던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3.3%의 그 조선인을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조선인을 교육을 시켜서 30년 후에 1938년도에 이 논문이 나온 건데, 그 한국 인구의 3.3%를 자기네가 교육을 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그러니까 according to the theory of Japanese government assimilation policy에 의하면 the date is not yet far off. 하지만 조선이 한국 자기네 수준에 따라오기에는 아직 멀었다. 일본만해지기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다오 야나이하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동경대학 총장을 했던 그 교수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그 교육 폴리시를 그 집대성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게 1977년도에 그 패트리샤라는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패트리샤 스룸이라는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사실인 걸로, 사실 인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인들은 4차에 걸친 그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191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한국 신민화 조선이네. 또 1922년부터 1938년까지는 유화 및 분열책을, 그리고 1938년부터 1943년 사이에는 내선일체를 그 교육의 펄러시로 삼고, 그리고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수루미의 페이퍼의 영문으로 정확하게 그 의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911년 그 한일합방이 된 바로 다음에 그 교육 상황을 보면, 이 그 교육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식민지 교육 정책에 의해서 학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사립학교들이 그 사립학교령을 세워서 통제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민간인 사립학교고, 노란색은, 그리고 이 보라색은 종교학교고, 그리고 검은색은 사립학교, 이건 종교기관의 학교고, 이게 토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숫자가 1911년부터 1923년 20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립학교에 의해서 와타나베하고 아베라는 일본인 학자들이 1986년에 쓴 논문에 의하면 조선,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 교육 정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재팬은 코리안 스쿨을 had to adopt Japanese curricula and textbook for the corresponding grade. 그러니까 한국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한국용 교육 뭐 텍스트북을 우리에 맞게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교재를 그대로 가져와서 출판만 하고 조금 윤문하는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but shorten the year of schooling at all level. 그러니까 학령을 낮춰서 우리 일본인은 6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데 비해서 우리는 2년에서 뭐 5년만 가리키고 졸업장을 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6학년한테는 일본인 6학년이 가리키는 걸 가리키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졸업해서도 그 일본인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그 형식적으로는 비슷하게 하지만 학령 배운 내용이 다르게 해서 바로 진학을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입니다. 결국은 이게 스쿨링.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제시대 때 그 커리큘럼 우리 수학 교과 과정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별로 자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연구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학령 일본 걸 그대로 갖다 놔서 번역만 해서 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요. 1944년도 그 인구 통계 조사 인구 통계에 의하면 한 조선인 중에서 주니어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의 중학교 교육을 받은 중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비율이 전체 한국 그 조선 한반도 인구의 1% 미만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갈 수 있었던 인구가 1%. 1944년도에 해방되기 바로 전에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중학교를 가는 인구의 숫자 그 비율이 70%를 넘었었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서 초등 교육만 시켰던 것이지 중등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학생을 위해서 또 그런 관리를 일본 정부에 협조할 관리를 키우기 위해서 몇 개 학교를 세워주긴 했지만 그 숫자 그건 정말로 전체 인구에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학교를 별로 안 세워줬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그 폴러시 아까와 같이 학령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 진학이 굉장히 어렵게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수학이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또 있긴 있습니다. 수학에 본의 아니게 또 뭐 여러 가지 공로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인의 그 컬러니얼 거먼트의 그 에듀케이셔널 폴러시 때문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인 매스매틱스는 거의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1915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수학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대학교 과정의 그 수학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방됐을 때 한반 해방 당시에 1945년에 한반도에는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현대 수학의 연구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사학위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석사학위자가 단 한 명이었고 그리고 학사학위자들 10명이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고등사범학교 고사를 나오신 분들조차도 10명이 채 안 돼서 토탈 20명 이내에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학사학위자로 생각할 수학 분야에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900 그 컬리지 매스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교의 한국 대학의 수학과는 해방될 때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문학교령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대학 과정이 있었지만 이화여전의 대학부가 있었고 숭실대학이 있었고 그 배재학당의 대학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립학교 전문학교령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학교는 만드는 걸 허가해준다 그래서 대학이 그때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전문학교가 그때부터 이제 연희 전문이 이제 생겨나고 하면서 존재했지만 연희 전문에도 그 전문에 뭐 수물과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학 4년제 대학의 수학과는 아니었고 그 경성제국대학의 물리학과는 있었지만 수학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졸업생은 학사 졸업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국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이 쳤고 거기엔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대학 졸업생은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립학교를 나오면 교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사범학교 나온 사람만 일제가 만든 사범학교를 나온 사람만 교사를 할 수 있겠는데 비해서 제국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냥 어디서나 선생님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물리과는 학부가 물리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국대학에 한국 사람이 거기서 적은 인원이지만 졸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석사하고 그러니까 박사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진학을 해서 그 쉽게 박사하고 유학을 가고 해서 물리학은 해방됐을 때 이미 박사가 여럿 있었고 그 교수 요원을 뽑을 때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를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방되고도 그 연구 레벨로 시작할 수가 있었지만 수학은 해방됐을 때 조선인 중에서 연구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학부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했지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했던 건 이희막 선생님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후에 아 연구가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 시작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리서치 어빌리티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한국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그런 그 식민지 교육 수학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해방될 당시에 배출러 디그리를 수학에서 가진 사람이 숫자가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석사학위자 한 분도 일본이 교육시켜준 게 아니라 저 미국의 그 오하이오 웨슬리안 칼리지의 그 베커라는 그 연세대 수물과 교수 외국인이 그쪽 학교 졸업생 그쪽에 석사를 한 사람인 걸로 알려져 어쨌든 연세대학에 처음에 오신 분이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마 오하이오 그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추천을 해서 이춘호 선생님이 오하이오 웨슬리안 칼리지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마스터를 하고 그러고 돌아오셔서 연희 전문 교수를 하시다가 1940년도에 일본에서 잘려서 실업자로 계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서울대 총장을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6.25 때 그 공산당에서 그 저 끌려가시 납북되시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조차도 1950년에는 석사학위자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그 높은 수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학 과정이 그 어퍼됐느냐를 찾아보니까 경성제국대학교에서는 수학 과목 제대로 대학 과정 가르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희막 선생님이 써놓은 기록에 뭘 배웠는지 어떤 기술을 확인해봐도 별로 배운 게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그 예과에서 다양한 과목을 그 교수님한테 그 따로 물어보면서 책을 얻어서 독학을 하셨다 그러고 실제로 개설된 과목을 보면요. 연희 전문에서 이게 그 연희 전문도 4년제로 시작을 했다가 3년제로가 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고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고 수학과 수물과도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4년제 있을 때 교육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전문 대학 정도 수준이니까요. 여기서 컬리지 엘지브라를 가르치고 4학년 때 디퍼런셜 이퀘이션 가르친 게 제일 그 어드밴스된 과정입니다. 물론 물리과 과목들이 좀 있고 수물과니까 수학과 강좌 수도 몇 개 안 되고요. 이게 전체 다인데 거기서 그 해석 기하, 뭐 그 캘큘러스, 그다음 디퍼런셜 이퀘이션 가르치고 그거 졸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2 이상의 대학 수학이 어퍼된 강좌가 조선에는 없었던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근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또 웨스턴 매스매틱스인 1895년 전에 서양 수학이 한국에 들어온 내용들 또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에서의 또 주립 공립 관립학교 또 사립학교에서의 수학 내용 그다음에 1910년에서 1945년 식민지 한 조선에서의 교육 등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었고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국에서는 그 조선시대 1392년부터 1897년까지 그 다음 이후로는 대한제국이 된 건데 이전까지도 끊임없이 많은 산학자들을 배출하고 그 관리들이 액츄리얼 오피서로서 수학 역할을 맡아왔고 또 뭐 남병길이든지 뭐 이상혁이라든지 이제 홍성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수한 수학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물론 그 볼륨이 워낙 작긴 했지만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근대화되면서 한국 조선의 수학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정이 뜻이 있었고 또 우리 그 이상설 선생님이 그 한국의 고등 수학 교육 과정에 성균관의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교과 과정에 집어넣은 게 1894년 5년이고 그리고 고종의 그 조서가 발표된 후에 성균관의 커리큘럼에 수학 과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립학교라든지 종교기관에서 근대 수학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등 수학을 받아들여서 세계와 경쟁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울였음에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초등교육 외에 중등 고등교육이 황폐화되면서 해방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25를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복구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에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생기고, 그때부터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1970년대에 많은 석사 또 박사들이 배출되고 대학의 수학과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단 30년 만에 지금 IMU에 작년에 4등급에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승급을 해서 지금 뭐 세계 수준으로 보면 5등급에 있는 10개 나라 빼고는 거의 그 30년 사이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온 걸 보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 수학을 따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뭐 그 외의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